2023년 1월 10일 오늘 새벽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한국교회를 언급할 때 한국교회 세계 선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높게 평가받는 부분이 한국교회는 선교의 대상지에서 가장 단시간에 최대 선교사 파송국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800년대 말 그리고 1900년대 초 이 땅에는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최초의 순교자로 불리는 토마스 선교사 이후 이 땅에는 자발적으로 소래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고 또 우리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님, 또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 선교사님, 뭐 이 등등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동교회를 성립하신 우리 게일 선교사님. 이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100년 정도 지나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는 아니죠. 그래도 인구 대비로 하면 여전히 엄청난 선교사를 파송하는 저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뭐 그 숫자가 조금씩 감소하고는 있다고 해도 여전히 그건 굉장한 일입니다. 우리의 공로라 자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참 귀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산다는 것, 그것은 복음을 아는 자들의 당연한 반응이자 건강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처럼 그런 영향력을 보여주는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당시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서 최초로 세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수리아 지역에서 위로 올라가 자신이 이제 1차 전도 여행했던 그 남갈라디아 지역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거기서 떠나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지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다라고 나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날씨나 환경, 뭐 이런 주변의 여건들이 안 좋았었던 건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막으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은 그렇게 소아시아 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결국 드로아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드로아에서 머물러 있던 사도 바울에게 환상 중에 마게도냐인이 나타났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마게도냐에 있는 이 사람, 그 사람의 말이 성령의 음성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환상을 본 이후에 즉시로 바다를 건너가서 마게도냐 지역, 지금의 그리스, 즉 유럽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먼저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에 모여 있는 여인들을 만났지요. 그곳에는 회당은 없었지만 이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색옷감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다른 이들도 루디아와 함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빌립보 교회의 주축을 이루었고 바울 일행은 계속 그들과 왕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과 실라가 이제 불쌍한 소녀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 주었음에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힌 그날 밤큰 지진이 일어났고 모든 죄수들의 사슬이 저절로 풀려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죄수들이 다 도망쳤으리라고 생각한 간수는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치지요. 내몸 상하게 하지 말아라. 그 일로 그 간수와 온 가족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받고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운명과도 같은 만남, 기적과도 같은 역사 속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니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래서 단지 그들이 교회로 모이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또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후부터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매임, 복음을 위해 변명함과 확정함에 다 함께 참여하는 교회였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 물질로, 기도로, 여러 가지로 함께 했던 거지요. 그런 빌립보 교회를 위해 바울은 그 교회를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또 8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자신이 생명을 걸고 전해준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 그들이 자신과 함께 이제는 복음 전파의 짐을 함께 지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이 이거 아닐까요? 복음을 전해받은 이들이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함께 동역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거,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전도자의 가장 큰 기쁨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해받고 그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그것을 그냥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복음을 위한 매임과 변명함과 확정함에 함께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감사와 기쁨, 사모함을 표현하고 있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빌립보 교회를
그리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구원받게 된 것은 단지 우리가 그 은혜 누리는 것으로 끝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예배하고 우리만 하나님 누리고 우리만 기도에 응답받고 우리의 자녀들만 천대까지 은혜를 받고 우리의 문제를 돌파할 능력을 우리만 누리라고 복음을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다른 이에게 전파하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예수님의 참뜻이겠죠. 오늘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함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개인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기도의 응답 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그래서 드러나야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대한 관심보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누리는 일이 우리의 관심이 더 쏠려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적인 침체는 기쁨의 타락이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의 이유가 변질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사라질 때 우리에게는 영적 침체가 온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부터 묵상하게 되는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참된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뻐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서신이죠. 자, 이제 이 빌립보서를 묵상하는데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참된 기쁨이 되기를, 우리에게 참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처음 들었던 감격, 그리고 그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누리는 감격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그런 하루 또 한 해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누린 자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열방을 구원하는 복이 되게 하셨듯이 우리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라 하시는 것임을 기억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사명 감당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